지난 시간에 그 항암 치료에 대해서 강의하는 중에 우리가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 T세포와 그 암세포들 간의 그 눈치 작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암 환자로서 내 마음의 변화가 올 때, 이 세포들이 이 정상 세포나 암 세포나 이 세포들이 금방 그걸 감지해요. 왜 세포들이 감지할까? 우리 주도권. 네? 주도권. 그렇죠. 서로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하는데, 그러나, 그 암세포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 T세포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환자로서 나의 선택이야. 그 유전자는 나의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방금 제가 유전자는 나의 뜻에 반응한다 그랬지만은 그거는 사람 얘기예요. 그러나 물고기나 이런 식물들 반응 이건 전부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주도해서 해. 수컷 물고기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서 얘의 성결정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수컷으로 만들겠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야. 그건 왜 하나님이 선택해요? 그런 동물이나 식물들은 선택할 수 있는 뭐예요? 예, 네. 이 지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지적 능력을 주고 판단력을 줬어. 그래서 오케이, 강의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네가 한번 판단해서 선택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대하세요. 아직.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권을 주셔. 그래서 우리는 이치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쪽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선택까지밖에는 못해. 실제로 나의 선택을 실행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반대쪽으로 잘못, 암세포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선택해버려. 아니야, 그래도 이 원수는 내가 용서할 수가 뭐예요? 없어. 나는 내 평생 이놈을 내가 평생 미워하면서 살 거야. 그건 선택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은 아니지. 그 원수라도 내가 용서하자라는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야.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 원수를 내가 죽도록,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미워할 거야. 그 말은 내 유전자를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켜지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선택과 같은 선택이야.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악령이라고 그래. 우리 이제 악령은 이제 성경적인 단어고 단어인데 순수 한국말로 악령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 그 뭐예요? 그거는 잡신이라고 그래요. 잡신. 그 잡신들이. 그래서 무당들은 누구로부터 힘을 받아서 이 점도 치고 예언도 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고 악령. 곧 잡신들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게 구분되어 있어.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냐면, 성령, 악령으로 딱 구분되어 있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그 외에는 다 악령, 곧 잡신들이다. 이 개념을 확실히 해주는 책은 성경하고, 희한하게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개념이 없어. 물론 이제 이슬람에도 있어. 이슬람은 왜 있냐고 하면, 이슬람은 본래 뿌리가 뭐예요? 본래 뿌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모세오경, 그 모세율법, 이거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는 똑같아. 그 이 바탕은 똑같으니까 그 같은 바탕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나중에 다 달라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종교에서는 그 성령과 악령의 구별이 분명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 구분이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성령은 뭐예요? 성령을 뭐라고 불러? 그러니까 악령은 잡신이라고 불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령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정신입니다. 정신. 네, 이 정신이란 말이 단어가 아주 놀라운 단어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의사로서 정신이란 게 뭘까? 왜 우리나라 사람 정신 그러는데? 그래서 뭐 대충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정신이라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의식을 정신이라고. 그래서 정신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의식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 더 깊이 보면 그 말이 아니야. 왜? 의식,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식이 있고 밥 먹고 이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뭐 없는 놈이라고 그래? 정신 없는 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신이란 단어는 단순히 의식을 뜻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는 이 정신에 대한 이 표현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란 단어를 연구를 쫙 해봤는데 너무나 다양해. 그 이 의식이 아니야. 그래서 또 무슨 말해요? 저 자식이 정신이 나간 놈인데 요즘 와서 보니까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 그 정신은 나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 나갔다고 할 때는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글러먹었어. 그렇다면 쟤는 정신은 나갔고
뭐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잡신들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옛날 사람들의 정신이 있고 잡신이 있다. 그 개념은 뭐냐 하면 정신은 옳고 좋은 진선미의 신이고 잡신은 뭐예요? 아주 이 잡 것들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도 이 잡신에 시달리고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잡놈이니 잡년이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신이라는 단어를 한자로는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썼냐 하면,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정자는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신은 무슨 신자게? 신신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 신신이야. 그러니까 정신은 정신이 아니라 뭐요? 정한 신이야. 그래서 이 정한 신이 나가면 잡신이 들어오고, 그렇죠? 잡신이 들어오면 잡놈이 되고. 그래서 그러다가 드디어 정신이 들어오면, 정신이 들면 정신 든 사람이 돼. 정신 있는 사람이래. 이 말은 악령의 지배를 받다가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잡신할 때 잡자는 여러분 다 아는 거고, 이 정신할 때 정자는 이게 무슨 글자게? 무엇을 뜻할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 자, 정신은 신이야. 정신이라는 이란 어떤 신인가야. 그래서 이 정자의 뜻이 뭘까를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 보니까, 정한 신이라는 뜻인데, 이 정자는 정할 정, 그 다음에 찌을 정제야. 찢는다는 건 뭐예요? 쌀이나 밀을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찌우면 뭐가 돼? 가루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가루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부드러운 가루로 만들려면 어떻게 쪄야 돼? 정성 들여서 쪄야 돼. 그 정성 들인다는 정자야. 우와.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워보면 하나님이 유전자를 켰다가 껐다가 정성이야, 그렇죠? 그 정성이 넘치는 그 신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정하다는 말은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아니하고, 매우 곱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찢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제일 뛰어나고 우수한 부대를 무슨 부대라 그래요? 정예군. 그 정자야. 그 이 글자가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어. 가장 좋은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훌륭하고 총명하다. 이거는 다 누구를 설명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을 드리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러움이 없다. 깨끗하다. 우리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는다. 그래서 암세포 하나 생겨도 그 하나를 다 하나님 보고 나는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세포를 어떻게 끝까지 죽여주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결국 정신은 어떤 신이다?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무슨 신이다? 정신님이다.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아 이거 앞으로는 내가 정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너무 건방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님으로 불러야 되겠다. 그게 본래 우리 조상님들의 정신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그 생각이었어. 신이야 신.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제 그래서 한자는 신, 영 이거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을 뭐라 불렀죠? 성신이라고 불렀어요. 성신. 예. 그래서 그 성신은 성령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신과 영은 영이라는 글자는 같은 글자다. 그래서 정신은 결국 성령이며 그것은 그 바로 생기, 생명이며 사랑이다. 잡신은 뭐냐? 악령이며 이 생기를 막는다. 왜? 사랑이 아니고 증오니까. 그 증오심에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은 악령이다. 그래서 그 악령의 기, 악령은 유전자를 생기가 들어와서 성령에서 나오는 생기가 들어와서 켜준 유전자를 꺼지고 그래서 결국 세포가 작동을 잘못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줘서 그래서 질병을 발생시킨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말에 이 말끝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을 의식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조상님들은 잡신 말고 하나님 그 최고의 신, 그 정신님을 인식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해라 하는 말이 성경에 있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영광 되도록. 그게 뉴스타트야. 먹는 것도 뭐 그냥 맛 좀 있다고 아무거나 때려 처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잡신들이 하는. 그래서 아무거나 때려 처먹게 하는 신을 무슨 신이라고 불러요? 우린 걸신이라고 불러요. 그 걸신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도 뭐 차리고?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서 먹고 너무 많이 처먹지 말라. 과식하지 마.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먹으래. 와, 여러분 이런 말하는 민족들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뭐예요? 성경적인, 예, 네, 성경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정신이 나갔다. 는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어떻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왜? 나는 성령 싫어, 이제. 나는 악령을 따르고 싶어. 그러면 성령은 항상 속삭인다, 그렇죠? 꼭꼭 씹어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요? 거부한다. 그래서 자꾸 그거를 계속하면 성경적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왜 성령은 나에게 항상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유전자가 꺼지지 않도록 알파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나에게 뭐예요? 그 뜻을 전하는 거야. 속삭여 우리에게. 그렇죠.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접시를 가지고 뜰 때부터 성령은 뭐라 그래요? 너무 많지 않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들어요? 못 들은 척해요? 이제 그게 뭐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심의 목소리라 그래. 그 목소리에 그래서 이 성경을 좀 깊이 연구를 해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순종 그러면 뭐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게 순종이야. 그렇죠? 그죠? 이러라 그러면 저러고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 뜻은 뭔지 아십니까? 청종하라야. 생각하면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청종하라라고 여러 번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신약 성경대로 뭐 청종이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신님은 항상 나에게 뭐 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그거를 들어라. 그게 순종이야. 그럼 들으면 듣는 사람은 그대로 할 거 아니야. 안 들으면 뭐예요? 자꾸 성령이 계속 나한테 속삭이는데 내가 계속 그거를 못 들은 척한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나가야 돼?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를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한다. 또는 그것을 참남이라고 그래. 왜? 성령을 뭐예요? 무시하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어떻게 해? 말을 안 들어. 무시해. 그러면 그거는 나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성령은 떠나게 돼 있어. 그래서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 이제 이래서 이 뉴 스타트는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뭐요? 예민해지고 그 성령의 음성대로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뉴스타트라 그래요. 왜? 그 성령 자체가 생명이니까. 생기니까.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계속 마음속에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게 관심을 안 가지고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래버리면 그 뉴스타트 건강식은 하고 있는데 생기는 건 성령은 없는 뉴스타트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살고 있는 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살아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정신 없이 살고 있으면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어떻게? 아, 내가 정신님을 성령님을 나가게 했구나. 아, 다시. 예. 그러면 성령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신을 빼앗겼다. 참 착하고 순하고 그렇게 가정적이고 마누라밖에 모르고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런 참 착실한 남편이 어느 날 회사에 뭐 회식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회식 갔다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술 한 잔 마시고 나서 그 옆에 앉은 꽃뱀한테 그냥 꽃뱀이 그냥 꽃인 거야. 여자가 꽃일 때 하는 수법이 뭐예요? 선생님은 참 멋있었어요. 네, 그래놓고 어머머 저는 선생님같이 멋있는 분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그냥 그 순디기가 뿅. 남자들이 제일 약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자들이 어머머 하면 남자는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어머머 하면 정신이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나한테 뿅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집에 가면 마누라는 당신 멋있다는 소리를 안 하고 맨날 불평만 해대고 근데 자기 보고 멋있다고 뭐 뿅 뿅 소리가 여기서 나 뿅 하면 정신이 늘 뺏겨 그 꽃뱀의 잡신한테. 그렇게. 그래서 정신을 뺏겼다라고 말하고 또 정신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고 그러다가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계속 우리 말은 말 속에 정신이 들어와요. 정신을 말하고 있어. 그 참 우리 그래서 이 동양에서 말입니다. 동양 사람으로서 그 뭐 동남아 사람도 있고 뭐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많이 이 정신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이 한국의 기독교가 뭐예요?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래 옛날부터 그런 사상이 이게 기독교적 사상이에요. 정신. 그 맨날 기독교 믿는 사람 하나님 뭐 예수님 맨날 그러잖아.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 없이 산다. 그래서 병들은 이유가 뭐예요? 결국 정신없이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자꾸 정신님은 됐다. 이제 일 욕심 그만 내라. 경은아 이제는 자야지. 안 자는 거야. 안 자. 그래서 안 자려고 집에를 안 갔대 세상에.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자기 방을 조그만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지금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싸우는 게 뭐냐면, 아, 이 사람이 물을 안 마셔.
그건 걱정이 돼. 물, 저는 딱 물 마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쯤 되면 정신님이 저보고 뭐라 그래? 상구야, 물 마실 때가 됐다. 그게 자동적으로 돼요. 어? 맞아, 물 마실 때. 가르쳐 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물 마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욕심이 너무 많고, 일 때문에 정신 나간 사람들 물도 안 마시더라고. 맞아요? 아, 물 안 마셔. 그래서 물을 너무 안 마시면 나중에 물은 안 마시는데 우유는 뭐 마셔 가끔. 그러면 우유에 칼슘이 많잖아. 그러면 콩팥에 돌 생겨. 그래서 콩팥에 돌이 한번 생겼다고. 그 요즘 제가 걱정이에요. 제가 같이 있으면 제가 맨날 물 떠주거든. 물 떠줄 때 잔소리하면 안 마셔요. 왜 물을 안 마시냐? 이러면 안 마셔.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비결을 발견했어. 그냥 물 떠주면서 눈을 안 맞춰야 돼. 눈을 안 맞추면 막 감동해. 왜? 눈을 맞추면 잔소리 할 거 아니야. 나 잔소리 안 할 테니까 마셔. 이런 이제 사인이거든. 그러면 눈 안 맞추면 여보 고마워. 그러면 잘 마셔요. 그게 물을 너무너무 안 마셔. 그 요즘 이제 이사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저 나가니까 거기에 막 새로 뭐 정리하고 닦고 뭐 유리창도 뭐 새로 닦고 뭐 또 깔끔해야 돼. 그러니까 일 많은 사람들은 막 남보다 더 깔끔해야 돼. 그렇죠? 와 그래. 저는 그렇게 깔끔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숨이 탁탁 맥혀. 좀 쉬자. 좀 쉬어야 되겠어. 요거 끝나면, 요거 한 10분 후에 끝나면 쉴 거야. 10분 후에 보면. 쉬어, 안 쉬어. 또 다른 거 붙들고 또 막, 그것도 유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이 꼭 그랬어. 완전히 이게 유전자를 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세요. 정신 없이 아무거나 먹는다 그러죠. 아무거나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막 먹는다, 막 처먹는다. 이거는 정신 없다는 말이에요. 정신 없이 처먹는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 차린다는 것을 굉장히 뭐요? 중요하게 생각해.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뭐요? 의식하면서 살라고 노력했던 친구들이야. 그래서 적당히 과식하지 않는 것도 뭐요? 정신 차리는 것이고,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정신 차리고 먹는 거고. 그래서 결국 알고 보니까 뉴스타트는 내가 병난 이유를 보니까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병났고, 그러면 병 낫는 법은 간단하네, 뭐. 어떻게 살면 돼? 정신 차리고 살면 병 낫는 거야. 그게 뉴스타트야. 맞죠? 이렇게 놀라운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뉴 스타트는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우리가 정신없이 산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장난감이 됐다는 거예요. 접신들의 장난감이다. 그래서 악령이 나를 휘두르는 대로 욕심을 내 마음속에 주면 욕심을 부렸다가 미워해라 그러면 막 미워하고 이렇게 잡신들 악령들의 지배를 내가 받아들이면 유전자는 꺼지는 거야. 생기는 막히고 결국은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유전자가 있는데, 예, 여기에 생체 전자파, 전자파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키는데, 이 생체 전자파에는 무슨 파가 있고? 알파파. 이쪽은 무슨, 뭐예요? 정신이야. 성령. 성령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은 진선미야. 사랑. 이쪽은 뭐예요? 악령. 잡신들이야. 악령은 증오야. 분노야. 그리고 진선미의 반대, 거짓. 그 다음에 악. 그 다음에 더러움. 이제 내가 이 성령의 뜻을 선택하느냐, 악령의 이런 뜻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체 전자파가 어떻게, 성령을 선택하면 뭐요? 알파파가 되니까. 왜? 이것들은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쪽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 이 뜻이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가고, 뇌에서는 뭐가 형성된다? 뇌파가 형성된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선택했을 때는 알파파가 되고, 예. 악령의 뜻을 받아들였을 땐 베타파가 되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도 알파, 베타파로 나뉘고, 결국 그 나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됐어. 딱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렇죠. 아, 얼마나 간단해. 그렇죠. 요거를 현대 의학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미 지금 최첨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의학 중에서 최첨단에 앞장서서 가고 있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다? 후성 유전자 의학. 그거를 그 후성 유전자 의학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타임지까지 놀랐다 이 말이야. 와, 그렇게 됐구나.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구나. 이랬는데 이거를 실 환자 진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아, 이거는 범죄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후성 유전자라는 새로운 과학이 나타나서, 와,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변하네? 그러면서 그 변화는
결국 어디까지 가서 변화해? 내 선택에 따라서 변하네. 이거 얼마나 놀라워. 이거를 적용시켜. 왜 안 적용시키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그거를 적용시키면 뭐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이 필요가 없죠. 그게 문제지. 내 마음만 탁 가라앉히면 혈압도 떨어지게 안 떨어지게 떨어져요. 그러나 내 마음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혈압약을 사용할 필요는 있어. 증세치료도 어떻게 증세치료를 안 할 때 위험하다면 증세치료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증세치료 가지고는 치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령과 악령의 대결이야. 우리들의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암세포와 T세포 간의 그 서로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예. 그래서, 내가 저쪽 성령 쪽을, 근데 이쪽은 뭐예요? 생기. 생명 쪽이고, 이쪽을 선택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 거야. 결국 우리의 선택은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너희는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뭐요?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 결국 뉴스타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풀어서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확실한 선택, 생명을 선택하면 내가 옛날에 정신없이 악령들에 속아서 사망을 선택했다가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 확실하게.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생체 전자파가 바뀐다니까. 즉각적으로 바뀐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T세포나 암세포는 이거를 즉각적으로 감지를 해요. 왜? 유전자는, 어저께 우리 배웠잖아요.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내 먹는 음식이 다르고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생체 전자파 확 달라지면 유전자는 즉각적으로 야 우리 주인님은 이제 오늘부터 누구 편이구나 오늘 9월 2일이지.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암 쪽을 후원하지 않고 나 쪽을 뭐요? 선택하고 나를 내가 살기를 선택했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그 순간에 암 세포는 속으로 뭐라 그럴까? 김샜다. 큰일 났네. 그 T세포는 그 순간에 뭐요? 너는 앞으로 살기 힘들 거야. 내가
지금부터 뭐요? 생기를, 이분이 생기를 더 받으면 내가 더 강해질 거고, 그러면 너를 죽일 수 있게 되고, 너는 죽고 싶어져서 어떻게 나한테 와서 죽여달라고 할 거야. 이래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암세포와 T세포의 그 앞으로의, 앞으로 행동이 뭐요?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내가 뉴 스타트를 시작하기 전에, 아, 이게 수술을 해야 되냐, 항암을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뭘 먹어봐라, 캐쌓고, 무슨 병원에 가서 무슨 치료를 받아보라, 그랬었고, 헷갈려 죽겠고, 그런데, 아, 뉴 스타트 강의를 탁 들으면서, 한 강의, 두 강, 세 강의,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마음의 정리가 쫙 되면서 자신감이 붙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투명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때는 T세포가, 자, 이제 나 살았다. 암세포는 뭐라 그러게? 이제 나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T세포와 암세포과의 세포들과의 상관관계가 즉각적인 변화가 와. 그래서 이제 T세포가 이렇게 빌빌하고 있다가 이 바닥에서 빌빌하고 있다가 이제 이 알파파가 탁 오면 이야 강해지기 시작해. 유전자가 점점 켜지고, 그 대신 암세포는 어떻게 될까? 아, 김샜다. 큰일 났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쫙 이렇게 돼가지고 드디어 이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면역 면역 암 균형 상태라고 불러요. 이거를 자 면역은 immune 그다음에 cancer 암 균형을 뭐라고 하는 균형이라는 단어 좀 어려워 영어로 equilibrium 이렇게 돼. 암 균형 상태. 암 면역 균형 상태가 이루어져. 그러면 그때가 되면 암은 이 균형 상태 딱 갔을 때 암은 더 이상 행동을 안 해요. 아시겠죠? 이 암이 더 이상 행동을 안 하는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불러. 암이 동면에 들어가 버려. 행동 안 해. 숨어버려. 딱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암세포는 활동을 전적으로 정지해버려. 그러니까 동면에 들어간 거지. 이런 암 동면 상태만 딱 이루어지었다 하면 그 다음에 암 때문에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돼. 그게 암 사기라도. 사기로서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런 상태에서도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6개월 1년 지나가도 계속 암은 활동을 안 해. 2년 지나가도 안 해. 3년 지나가도 안 해. 그래서 길게 가면 10년 내지 5년도 암 동면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오늘이 5일째 아니요. 6일째인가? 그렇죠. 6일째네. 6일째가 되면, 암세포들이, 야, 이제는, 뭐, 설악산인가 어딘가 가더니, 이제는 맨날 히히덕거리기만 하고, 노래 부르고 좋다고, 뭐, 이게 분위기가 암세포 쪽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위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몸 안에 분위기를 제발 잡아줘요. 혼자 있을 때 분위기를 잘 잡아야 돼. 강의실에 와서는 제가 여기서 웃기니까 웃고 뭐 노래하라고 하고 해서 분위기가 그런 대로 잡히는데, 반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낫는 건가? 이게 확신이 없으면 혼자 있을 때는 흔들려. 분위기가 안 잡혀. 그러면 혼자 있을 땐 다 베타파로 변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방 안에서도 이렇게 뭐 이제 뭐 이것저것 입을 좀 개조하면서도 흥얼거려야 돼. 어떻게? 그러면서 항상 이 업된, 그렇죠? 분위기를 유지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돼. 그냥 강의실에서는 박수 치고, 뭐, 화이팅, 뭐, 회사 타가. 방구석에 가면 뭐예요? 방구석에 가면 누가 이제, 강의실에서는 악령이 여러분들한테 속삭일 새가 없어. 왜? 이 이상구가 계속 구라를 쳐대니까. 악령이 뭐 말을 할 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로서 이 말기 암 환자들이 그 예를 들어서 저 김성욱 씨 같은 분, 그 간 이식을 안 하면 죽는다는 사람들도 계속 뭐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맞자 그러면서. 그래서 강의를 계속 듣고 있으면 분위기는 계속 어떻게 업되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 암 면역, 암 동면 상태만 이루어져도, 그러다가 이루어져도 이제 암 동면 상태가 이루어지면, 지면 여러분 그 암 동면 상태에서 암 세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 암세포들이. 예? 네? 앞으로 암세포로서 살아가기는 걸른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제 2의 선택은 뭐요?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암세포는 드디어 그동안에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를 암세포들이 부릅니다. 그게 무슨 노래게?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아,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서 계속 생기를 받으면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대로 몇 가지 물질?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해주는 물질이야. 이게 요거만 켜져서 요 물질들이 다시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암세포가 점점 정상세포로 돌아.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시켜주는 생기를 받아야지. 그 생기를 받으면 노래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살 거라고 선택을 하시라 이 말이야. 아까 그 경상도 사나이 송영빈 씨가 뭐를 해라 겁디까? 행동으로 하라면 행동으로 노래 부르고 좀 그렇게 자기는 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나아요. 그래서 근데 쑥스러워. 그러면 안 하면 이 생기가 안 와. 왜? 안 하면 왜 생기가 안 와요? 선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 구하라. 행동으로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왜 안 구해도 그냥 주면 어때서? 왜 구하라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지 안 주실지는 나의 선택에 달렸잖아요? 근데, 보면 선택을 해, 안 해? 안 하고 그냥 악녀한테 그냥, 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 I'm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노래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웃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 기분 좋게 노래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령 보고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자, 선택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경원이를 붙잡고 있는 악령한테 하나님 뭐라 그럴 수 있죠? 얘가 나한테 오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선택한 거 너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 악령이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악령이 그러면 선택했는 대로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걸 선택을 안 하면 악령이 뭐라 그래? 얘는 뭐 선택도 안 하는데 왜 자꾸 그래 쌌습니까? 얘는 내 거야. 나를 좋아하고 있잖아요. 내 손아귀에 잡혀 있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뭐야? 뿌리치고 나갈 생각을 뭐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본인의 선택대로 해줘야 돼.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문 열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뭐하라? 열리기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악령 쪽이 내가 악령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성령을 원한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주라 이 말이야. 그게 우리들 기도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암 세포들은 이제 내 선택이 확실해지면 암 세포들은 뭐라 그러게 자기들끼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요? 암 세포들은 자기들끼리 야 우리 짐 싸자. 그래서 아마 오늘쯤은 짐을 싸기 시작. 그렇죠.
예. 네. 글쎄, 이런 거를, 이런 그 현실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야 돼. 예. 네. 그래서, 내가, 뭐,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 그 처참한 광경을 상상하면 여러분 유전자 꺼지고 그래서 더 빨리 죽을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어봐야 내가 갈 곳은 뭐예요? 천국이야. 왜 내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내가 뭐 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우리들 선택대로 해주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죽었다? 그러면 천국 상상을 한번 해봐. 그래서, 민재 씨, 민재 씨가 그거를 해봤대요. 같이 그 죽으면 뭐요? 죽어봐야 천국 아니요? 그러면, 이 세상, 이 힘든 세상, 그렇죠? 바이! 천국,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으면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라크의 고아야 폭탄 테러로 가족이 몰살했어. 얘만 어쩌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없어 화장실에 갔다가 살아. 고아원에 갔어. 잠이 와요, 안 와요? 어두워지면 엄마 생각, 누나 생각. 유전자 다 꺼졌어. 잠을 잘 때는 우리 뇌세포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나를 자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 켜줘야 돼. 근데 지금, 엄마, 막, 이러니까 유전자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고아원 교실에 분필, 칠판이 있고, 그 분필인데, 분필 쪼가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고아원 콘크리트 마당에 엄마를 그렸어. 그려놓고 보세요. 엄마 옷 버릴까봐 신발 딱 벗어놓고, 엄마 가슴에 안겼어. 그래서 얘는 지금 뭐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엄마 살아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그 엄마 가슴에서 잠들었던 그때를 상상하면 그 상상, 그거를 상상하면 세상에 그 상상의 힘으로, 그러니까 상상의 힘으로 멜라토닌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 그건 왜 켜줘요? 뜻이니까. 나는, 엄마는 죽어 없어도, 나는 그래도 엄마 품에 안겼죠. 라고 상상을 하면 유전자는 켜져.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게 돼 있다. 저는 옛날에 미국 가서 그 의사로서 영어도 잘 못하고 막 뭐 주사도 놓을 줄 모르고 막 이래 병원에서 스트레스 콱 받으면 아내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왜? 아내는 그 당시에는 미국에 한국 사람들 별로 없었어.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뭐 전화할 때도 없고 집에서 혼자 있어야 돼.
그리고 계속 또 친정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는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씩씩하더라고. 예? 엄마 보고 싶다고 울은 적 있어요? 예? 미국서? 그래요? 오래전에. 지금 이제 50이 됐더니 됐으니,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내가 또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은 얘기하고 막, 죽겠어. 뭐 이래서 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래서 이제 멀쩡하게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은 척 해야 돼. 안 그러면 집사람이, 아내가 병날 것 같아. 그 옛날부터 저는 마음과 이 유전자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뭔가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얘기를 못 해줬어. 그러면 뭔가, 그리고 잠도 잘 안 오고 막, 내일 또 이런, 막, 찔렀는데 또 괜히 혈관 놓치고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어떡할까 막 이제 그런 공포심도 들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상상했던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외할머니,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의사 나를 이제 시작했을 때는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셨어. 그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외할머니라는 외자만 떠올려도 어떻게? 엔돌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외할머니, 그 모습. 그때 울산에 그 과수원을 하고 계셨어.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그 과수원에 가면 그 외할머니가, 외할머니하고 여름밤에 멍석을, 마당에 멍석을 깔고, 외할머니는 앉아서 사과를 깎아주고, 나는 외할머니 무릎을 베고 탁 누워서, 은하수! 요새는 안 보이잖아. 그때는 별이 왜 저렇게 많지? 막 쏟아지는 게 강물처럼 쏟아지는 그런 때였어. 근데 그런 것도 못 보고 자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도 참 솔직히 한심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그 얼마나 아름다웠어. 그 외할머니가 사과를 입에 넣어주고 저는 넘넘 먹고, 그래서 할머니 이제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골라뜨시죠. 그 순간들을 상상을 했다고. 그럼 스트레스가 쫙 풀려. 왜?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물질이 있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그건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그 세로토닌 유전자가 탁, 그 외할머니의 사랑. 응으로, 그 사랑으로 켜지는, 그걸 탁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멜라토닌 유전자도 켜지는 거예요. 하고, 그러면 외할머니가 저를 안고 갔다가 내려주고, 생각만 해도 아름다워.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도 유전자가 켜지고 있어. 그거는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외할머니는 죽고 없어졌어도,
땅에 묻혀버렸어. 외할머니가 나에게 해주는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아직도 뭐요? 내 유전자에 적용되고 있는 거야. 이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 외할머니라는 한 인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도 그렇게 지금 수십 년에 50년,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도 아직도 저에게는, 제 유전자에는, 에게는 유효해요. 네. 유효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도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초월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마다 그 순간이야. 과거가 아니야. 왜 하나님은 안 죽었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에너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그게 바로 생기고 그것이 바로 치유력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치유력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 다 꼭 회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빨리 암 동맹 상태가 이루어지고, 동맹 상태가 이루어지면 암 겁낼 거 하나도 없어.